시작하시면 돼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이렇게 가까이 대시면 엄마 여기 동네 뭐 스타 되시려고.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진동으로 좀 해주세요. 네, 전화 끊게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우리 엄마 동자예요. 네. 우리 엄마 동자인데, 전 내 딸이에요, 내 딸. 네. 노예집 맞대요. 네. 저는 그, 엄마야, 그, 다 안 좋은 거 봐주러 왔어요. 노예집 봐요. 이런 거 봐봤어요? 잘 안 봐봤어요. 왜 안 봤어요? 엄마는 보고 살아야 되는데. 엄마 고집이 너무 떼요. 네. 네. 엄마는요, 아빠는 너무 많이 따와요. 너무 많이 따왔어요. 살까 말까 너무 고민을 많이 해요. 네,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그 아빠랑요 이혼을 했어도 펄쩍 했었어야 돼요. 근데요 참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골병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고생했대요 할머니가. 저요? 네. 너무 힘들었대요 아빠랑 산이라고. 그랬더니요 엄마야가요 속이 문드러지는데 누구한테 말할 데가 없다요. 다툼팀이 뗐어요. 엄마야가요, 제 아빠야는요, 아빠야한테, 아빠야는요, 마음적이에요. 한 번씩 죽여버리고 싶대요. 그 정도로 힘들었대요. 근데 누구한테 말할 데가 없대요. 아, 저놈의 인간하고 나하고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 아, 내가 자식 때문에 탄다. 자식 때문에 탄다. 아, 이거 진짜, 이렇게 살았대요. 근데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는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살았대요. 근데요 할머니가 그런데요 이 집안은요 엄마야 때문에 지금까지 이만큼 살았대요. 아빠야가 차이 없어요. 아빠야가요 맨날요 맨날 고주망태가 돼요. 밖에만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요 아빠야가요 차이 없어요. 맨날 다른 사람한테만 차이에요. 내 집안은요 신경은 안 떠요. 우리 할머니가요 내 이놈해요. 혼내야 된대요. 그 애가 엄마가 근심이 많아요. 혼자서요. 눈물 흘릴 때도 많아요.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아, 동자야가요. 똑딱이에요. 할머니가 너무 불쌍하대요, 엄마야가. 어떻게 살았네요? 왜 여기 와서 지금도 이 남편 고주망태 남편을 왜 걱정하고 있네요? 이런 남편을요? 에? 뭐가 이쁘다고요? 7년 같지도 않네 진담을. 돈도 줬다가 안 줬다가 줬다가 안 줬다가 어? 그 지갑 있잖아요 거기도 안 뺏어가면 다행이에요. 그리고요 대장부 같은 성격이에요 엄마야가. 엄마야 대장부 같은 성격이라요. 엄마야가 집안에서 먹여서 살려야 될 팔자예요. 그래서요 너무 힘들었어요. 지쳤어요. 몸도 찌뛰고 마음도 찌뛰고 너무 힘들어요. 힘들었어요. 이제는 좀 쉬고 싶어요. 어? 사람을 못 믿겠어요. 주위에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요 이제는 믿기가 싫어요. 너 얘도 짓고 쟤도 짓고요 내가 이 말을 하면요 옆에서요 또 이만큼 부풀려서 얘기를 해요. 엄마야는 그게 싫어요. 엄마야는요 타산들이요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하는 것도 싫어요. 맞죠? 네. 엄마야는요 인간 복이 없어요. 자식 복은 있어요. 신랑 복도 없어요.
돈복은 있어요. 아니에요? 맞아요. 동자 똑똑하다니까요. 네. 근데요, 돈복은 있으면 뭐 하겠어요. 마음이 휑한 것. 맞죠? 마음이요. 텅텅 비어 있어요. 자식 끊어도 안 채워진대요. 손녀들 보고 있어도요, 이게 내 돈 난지, 이게 이쁜 건지 아닌지, 지금 우울증 아닌 우울증처럼 와 있어요. 맞죠? 네. 지금 상태가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해요. 엄마야가요? 엄마야가요? 입이요? 황토 고지처럼 무거워요. 그랬어요. 엄마 입에 들어오는 거는요, 말이요? 안 나가요, 잘. 근데요, 사람들이요, 그런 엄마예요, 멀리예요. 엄마야예요. 왜 그럴까요? 엄마야는 알아요? 몰라요. 알려줄까요? 네. 엄마야가 그렇게 해요. 엄마야가 사람들한테 약간 이기적이게 해요. 제가요? 네. 엄마야가 사람한테 뒤어서요, 이제는 사람들한테 이기적이게 해요. 네. 그래도 엄마야도 사람들을 뒤지기가 싫어요, 이제는. 근데요, 엄마야, 이제는요, 좀 그거를 풀고 타다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마음을 내려놓고요, 사람들을 조금 이게 불러들이는 경향이요. 이제는 경제년에는 인간이 좀 들어와요, 엄마한테. 엄마한테 조금 기인이 들어온다는 경자년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사람들을 믿어내지 말고 이제는 조금 들어오면은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는 그래야 엄마야, 엄마야가 마음을 좀 잡는다 해요. 지금 엄마가 너무 힘들어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에요. 남의 것이에요. 네. 남의 것이라고 하거든요. 맞죠? 지금 내 집안에 같이 살아요? 네. 근데 남의 것이에요. 아, 네. 뭐, 이게 무슨 의미예요? 잘 몰라요. 그건 엄마하고 나만 알게요. 알았죠? 그니까요, 엄마 혈액순환 안 돼요. 네. 혈액순환이요? 너무 안 돼, 안 돼, 또. 어떡하지, 이렇게 안 돼, 또? 쥐가 많이 나. 쥐가 엄청 많이 나. 머리도 두통도 한 번씩 와. 네. 엄마 고혈압 조심해야 돼요. 귀 여기 뒤에 있는데도요, 한 번씩 뭉쳐요. 뭉치고요, 엄마 고혈압도 조심해야 되고요. 엄마 쥐도요, 한 번씩, 으야, 으야, 이렇게 나요. 쥐, 발도 자면서도 한 번씩 날걸요? 아파요. 혈액순환제도 먹어야겠어요. 먹고 있다요? 그러면 꼭 챙겨 먹어야 돼요. 알았죠? 엄마야가 그리고 게을러요. 운동하는 거 진짜 싫어해요. 운동 좀 해요. 이 동자처럼요. 동자 공부 열심히해요. 초코에도 좋아요. 초코에 사줄 거예요? 언제요? 초코에가 뭐예요? 초코 우유요. 네, 사드릴게요. 언제요? 아무 때고요. 원하시면. 이제 나 보기 없잖아요. 거짓말쟁이. 그럼 오늘 사드릴게요. 그래요. 이거 끝나고 가서 초코 꼭 사줘요. 우리 엄마는요, 나 초코 안 사줘요. 초코 자기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 초코 안 사줘요. 그리고요, 또 궁금한 거 있어요? 네. 뭐요? 아,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펜션 말고. 네. 아, 사람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어요, 제가. 네. 대장부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잘 나가는 회사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제가 팀장이거든. 네. 그 돈이 좀 많이 벌을까, 회사가 잘 될까, 이런 것도 궁금해서요. 주식을 많이 사놨거든요. 엄마야는 해요. 엄마야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뭐 그런 거 물어봐요. 아니 주식이 이제 빵 터질라나 그게. 빵은 안 터져요. 아, 많이 사놨거든. 빵은 안 터지는데요, 잘 돼요. 아, 빵은 안 터져요. 네, 빵은 안 터지는데요, 잘은 돼요. 아, 아직 주식 상장 안 했거든요. 네, 오래요. 잘은 안 되는, 잘은 돼요. 빵은 안 터져요. 조금은 번다는 얘기예요. 네, 빵은 안 터져요. 네. 돈은 버실 거예요. 엄마야는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돈복은 있다고요. 네, 돈복은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개 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뭐야? 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개 왕조를 지금 몇 개 하고 있는데 한 7월달쯤에서 하나 더 하려고 하는데 괜찮나 하고 궁금해서. 엄마야는 돈으로 만지는 건 다 해도 돼요. 돈으로 만지는 건?
네, 그니까 엄마는요 부동산, 부동산. 엄마 돈을 벌면요 땅에 묻어야 돼요. 땅에 돈을 벌고 상가적으로 하면요 엄마의 돈 빵빵 터질 거예요. 엄마는 돈을 땅에 묻으면요 엄마의 돈을 많이 번다는 소리가 나와요. 네, 엄마는 땅 쪽을 하고 아니 엄마는 땅 쪽을 하면 돈이 많이 벌. 엄마는 원래요 사주 자체가요 엄마는요 돈복을 타고났어요. 네, 근데 남편 복은 없어요. 복은 없어요. 네, 남자 복도 없어요. 엄마는 엄마가 리더를 했던 엄마가 돈을 벌고 찾아야 돼요. 근데요 좋은 게 뭔지 알아요? 그런 복도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엄마는 그런 복이어도 있잖아요. 네. 그게 어디예요? 돈 버는 건 쉬워요. 네. 그래도 엄마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복 많이 받아요. 네,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아들이 지금 결혼을 안 했어요. 서른이 이제 스시면 서른셋이거든요. 네. 언제쯤 결혼하려나 이거 싶은데요. 누구요? 오민식. 아, 이 영화요? 네. 아, 이 영화는요, 올해 좋아요. 결혼하겠어요? 올해 좋은데요. 이 영화 조금 늦게 결혼하면요. 이 영화는요, 완전 늦어요. 얼마나 늦어요? 마흔 넘어도 갈 거예요. 지금 보내고 싶은데 지금 가면 지금 가고요 35 안에 가면 35 안에 가요. 인연자가 들어와요. 근데요 늦으면요 이 형아는 아예 늦어요. 마흔 넘어도 가요. 장가는 가기는 가봤어요? 가요. 가는데요 이 형아는 고집이 너무 세요. 순할 때는요 순한 양처럼 엄청 엄청 튼해요. 근데요 고집 한번 부였다 하면요 예, 알죠? 맞아요? 네. 맞죠? 동지 똑똑하죠?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요, 이 형아는요, 35 가면 가고요, 아니면 완전 늦게 가요. 마음 넘어서 가요. 그리고 이 형아는요, 자기가 좋아 안 하면요, 절대 결혼 안 해요. 엄마야가 가야가 해도, 똥구멍을 긁어주도, 돈을 쳐줘도 안 가요. 그러니까요, 잔소리하지 마요. 이 형아는 잔소리 듣는 것도 싫어해요. 귀가 아파요. 그러니까 냅둬요. 그러니까 이 형아는요 지 할 일을 지가 알아서 똑똑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형아 냅둬요. 이 형아는요 있잖아요. 이 형아는 원래는요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공부 많이 했었어야 돼요. 그랬더요 이 형아는요 누구를 가르쳤어야 돼요. 강단 위에 더 나 누구 위에서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아니에요? 제가 공부를 안 했어요, 대학교. 이 형아는요, 그대도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공부 안 했으니까 지금 막 그렇게 살고 있지. 그러니까 제가 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게 살고 있지. 근데 엄마야가 살다가니까 엄마야한테 비음이 듣고 살고 있지. 통자라는요, 좋은 말은 하는데요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해요. 우리 딸은요 지금 둘째 애를 가졌는데 걔도 또 딸이래. 6월달에 애를 낳는데. 네. 근데 다음에 나면 아들 하나 더 낳아. 부모는 아들 하나 왜 더. 아들을 봐요? 그냥 아들도 하나 있었으면 해야지. 친정엄마로서는 내가 아까 처음에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빌으라고 좀 엄마야는 빌고 찾아야 되는데 엄마는 왜 엄마는 안 빌면서 왜 다 바라는 거야? 아, 빌어요. 전 절에다가 불 켜놓고 절에 매일 가요. 빌어요. 빌어봐요. 그럼 생길 때도 있잖아요. 아, 근데 또 딸이래. 애 둘째가. 엄마야는요. 네. 내가 아까도 얘기했자 아니 얘기 안 했나? 엄마야는 이기적인 게 있다고? 엄마야는 이기적인 게 있어. 본인 자신만 알 거야. 그죠? 동자야는 사실만을 얘기해요. 응? 동자야는 사실만을 얘기하지? 응? 맞아요. 응? 엄마야는 그런 게 있어요. 이 딸은요, 잘 살 거예요. 네, 딸은. 잘 살 거예요. 이 딸은요, 이 탈레양은 엄청 잘 살 거니까요. 아들 바라지 말고요. 잘 살기만을 바래요. 엄마는 욕심이 많아요. 네, 욕심 많아요. 네, 냅둬요. 좀 냅둬요. 딸이 둘이든 셋이든 냅둬요. 뭐 아들이 중요해요. 동자에 돈나 봐야 정치타이지. 냅둬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딸이 뭐 듣고 아들이 뭐 어때요? 냅둬요. 그
그냥 둘이 엄청 잘 탈 거예요. 이 딸내미는요, 둘이요, 엄청 잘 타라. 둘이 잘 만났다고요. 건강하게 잘 낳고 잘 살기만 하면 되지. 아들이 무슨 도용이에요? 냅다야, 잘 탈게. 아죠? 네, 이 동자 똑똑 가자. 네. 네, 그러니까 똑똑 하죠요. 네. 네. 또 궁금한 게 있다요. 궁금한 건 뭐 제가 펜션 하니까 아직 저 갖고 온 지 한 2년, 한 2년, 3년 차예요 지금. 근데 아직 펜션이 아직 기반은 안 잡았죠. 이제 뭐 땅을 사갖고 집을 짓고 온 지 한 3년 됐으니까 빚이 좀 많지요. 네. 그것도 다 제목이잖아. 근데 엄마야는요, 그 빚도요, 금방 깔 거예요. 네. 엄마야는 돈복이 타고 났다고 했잖아요. 그랬더요, 엄마는 욕심이 많아요. 만나가지고요, 그 빚도 금방 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거 금방 깔요. 아니, 근데 이제 집을 아직 완성을 못 시켰어요. 허가가 네. 거기가 공원이다 보니까 1, 2층을 그냥 놀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잘 건물을 이제 잘 다듬어서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한 7월달이나 8월달에 허가가 나면 잘 완성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해요. 네. 모르는 거니까. 돼요. 돼요. 돈도 없는데 된다는 거. 돼요. 돼요. 안 되면 이 동자 쫓아오대요. 전주예요. 쫓아오대요. 여기서 한 시간 거리니까. 어때요? 전주예요. 네. 나중에 주사 한번 주세요. 네. 쫓아오대요. 아니, 그건 아니고 내가 한번 또 보러 갈 테니까. 네, 그거 돼요. 그리고요. 엄마야는 돼요. 그니까, 그리고 아까 호랑 말코 같은 이 남편, 이 남편 생각하지 말고, 남이다 생각하고, 애기 아빠하고만 생각하고 살래요, 할머니가.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네. 지금까지 사다듯이 그렇게 하고 타고, 엄마는 돈 벌고, 자식 보고 있더니, 자식 보고 탈을 해요. 엄마의 마음, 다 할머니가 다 위로해주고, 다 알고 있더니, 그 마음, 변치 말고 지금처럼 한결같이 예쁘게 그 이기적인 마음이라도 있었으니 이 가정을 이루고 살았다 이렇게 점차가 나와요. 네, 애썼대요. 그러니 이 경자녀 앞으로 헤쳐나갈 때 앞으로 지금 문서가 들어올게 두세 개가 더 있대요. 문서 들어올게 엄마가 생각을 하는 게 있을 거래요. 두세 개 내가 얘기를 하면 알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이 문서 잘 잡고 가면 내후년쯤에는 더 크게 더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앞으로 더 사업 더 확장해 나갈 거니까 대장부 기지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직원들 관리하면서 그렇게 잘 살면 잘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들내미가 건물이 하나는 우리가 두 개로 줬는데 네. 두 개를 다 우리 남편 앞으로 못하고 하나는 큰아버지 앞으로 했어요. 남편형. 근데 아들 앞으로 올해 좀 돌려주려고 하는데 저기 이제 아들 앞으로 돌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명의는 그대로 냅두대요. 아니 왜냐면 큰아버지 앞으로 돼 있어서 네. 풀리면 너무 이제 여기가 땅값이 오르면 네. 아들 앞으로 하려면 세금을 너무 많이 내니까 네. 하기 전에 해주고 싶어서 근데 일단은 명의는 좀 그대로 냅둬보시대요. 일단은 좀 냅둬보시대요. 큰아버지 앞이라서 네 일단은 좀 냅둬 부치대요. 아, 우리는 해주고 싶어서 세금에도 네. 근데 조금 냅둬 보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조금 냅둬 부치대요. 아, 언제까지 그냥 한참 동안? 네 조금 4-5년은 가만히 냅두대요. 아, 4-5년은? 네 가만히 냅두고 그때 가서 바꿔도 나쁘지 않대요. 아, 왜냐면 큰아버지도 다른 자기 생활이 있으니까 우리가 명예를 얼른 갖고 와야 본인도 사업을 하든지 뭘 해야 돼서 빨리 명예를 좀 바꿔줘. 근데 큰아버지도 할 말이 없대요. 그 부분에서는 엄마한테 우리 땅으로 다 먹고 살 네. 그 큰아버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마한테 할 말이 없대요. 그러니까 냅두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엄마도 큰아버지도 엄마한테 미안한 게 많고 뭐 할 말이 없대요 전혀. 그러니까 냅두래요. 제가 많이 베풀고 살았. 네. 그러니까 엄마한테 그냥 그 부분을 4-5년 이렇게 냅두라고 하니까 할머니께 더 그러니까 그대로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톡 티워내요. 네. 네. 그리고 엄마한테 내가 보니까요 동자 보니까요 그 아까 할머니 얘기했잖아요. 조금 이기적이게 타고 오늘 기운이 좀 들어오니까. 조금 이렇게 좀 끌어당기고 살라고요. 너 밀어내지 말고 사람을 안 밀어내고요. 저는 제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 네.
많아요. 한 몇백 명 돼요. 네네. 그래서 전 열심히 노력하고 산다고 사는데 잘 네.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 말고도 또 어느 큰 이렇게 기인이 들어온다 하니까요. 경자회는 그러니까 좀 잘 판단해서 잘 잡아서 가면 이 경자는 괜찮을 것 같아요. 맞죠? 네. 네, 이 동작은 피곤해요. 네. 갈게요. 네. 네. 끝났어요. 네.